요즘 방송인으로 주가를 올리고 있는 강용석 전 의원이 성희롱 발언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기억하시죠? 지난 2010년 이 아나운서를 꿈꾸는 여대생들에게 아나운서는 모든 걸 다 줄 생각을 해야 된다. 남자들은 예쁜 여자만 좋아한다. 또 대통령도 옆에 사모님만 없으면 너희들 번호를 땄을 것이다 등등 듣기 거북한 말들을 했는데요. 아나운서 명예를 훼손할 만한 발언이었기 때문에 또 국회의원의 영향력 있는 말이었기 때문에 결국 검찰은 강용석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. 강용석 씨는 현재 썰전과 또 강용석의 고소한 식구 등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네요. 강용석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을 중국어로 알아봅니다. 첫 번째 표현입니다. 他说的算性骚扰. 他说的算性骚扰. 他说的, 그가 말한 것, 算, 뭐뭐인 셈이다. 性骚扰, 성희롱. 붙여서, 他说的算性骚扰. 그의 발언은 성희롱인 셈이야. 두 번째 표현 나갑니다. 主持人名誉被他侵害过. 주持人, MC, 아나운서. 名誉, 명예. 被他, 그에 의해. 侵害, 침해하다. 过, 경험이나 완료를 나타내는 조사입니다. 붙여서 主持人名誉被他侵害过. 아나운서 명예가 그에 의해서 훼손됐어. 세 번째 표현입니다. 화不能乱说. 화不能乱说. 화, 말. 不能, 안 된다. 乱, 함부로. 说, 말하다. 붙여서 화不能乱说.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돼. 오늘의 단어 나갑니다. 性骚扰, 性骚扰, 主持人, 主持人, 名誉, 名誉, 侵害, 侵害. 오늘의 퀴즈입니다. 현재 방송인으로 맹활약 중인 강용석 씨. 매끄러운 진행으로 주가도 오르고 또 이미지도 개선되는 듯 싶었는데 이렇게 징역 2년이 구형되면서 방송계에서도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. 말은 가려서 해야 되겠죠? 화不能乱说. 이 표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.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. 再见.